few moments later. 때문이었군. 저 여인이 왜요? 신방리 때 말일세. 이선준이 병폰댁을 다녀오지 않았다 거짓을 말한 이유. 말 많은 사내놈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호해주고 싶었던 게지. 그 연서는 연서대 그 진부하지 않으면서도 친근하고 그 과연 반수교 오줌통에 빠져도 좋을 만한 미모긴 한데. 아, 오늘에서야 이선준에게 딱 어울리는 벼로를 찾았군. 가랑. 오늘부터 이선준의 벼로는 가랑일세. 가랑? 아름다울 가를 넣어 최고의 신랑감이란 뜻을 담은 가랑. 병판의 여식에게 이선주는 최고의 신랑감이 아닌가? 어이 노론, 거기 내 자리다.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누우면 다 제 자리라 말씀하신 분은 사형이십니다. 저리 안 꺼져? 오늘 왜 이러냐? 사형께서는 정말 왜 이러십니까? 두 분 뭐 하십니까? 너도 빨리 와서 자라. 아니, 김인식 희생자는 여기입니다. 김인식 위생은 잠버릇이 험하니 벽쪽에서 재우는 편이. 됐다. 그냥 자던 대로 자. 아닙니다, 사형. 잠깐. 제 잠자리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. 박사님! 박사님! 동호제 수업에 질문 있습니다. 누노 유정편 학위불사 증망에 대한 제 의견의 점수가 잘못된 듯하여.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.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뜻이다. 자넨 스스로 생각지 않고 스승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니 그 자세를 선비를 할 수 없어 불통. 질문을 했으면 응당 서책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감히 우러를 수도 없는 스승의 얼굴만 바라보니 결코 학인의 자세를 할 수 없다. 자넨 불통, 불통이다. 아는 것도 되묻는 것은 학문의 기본이니 이 유생은 통요. 또한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는 어여쁜 제자의 마음은 통요. 그것도 대통입니다, 이 박사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이선준 박사, 김윤식 박사. 자네들이 학문이면 학문, 유생관리면 유생관리 매번 이렇게 쌈박질이니? 아, 내가 부하직원관리서울로 이번 인사이동에서도 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. 제발 철 좀 드세요, 철 좀.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기만 할 겁니까? 아,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중앙조정에 발길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성균관의 평화를 위해.